네, 매주 금요일 라디오를 통해서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영화 시간. 오늘도 이욱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네. 이욱진 씨라고 하니까 누구죠, 이욱진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게요. 예. 이욱진은 접니다. 네. 이진욱도 저고. 네. 이욱진도. 본명이 이욱진이에요, 사실은. 사실 예. 제 예. 사실 제 본명이 이욱진이고요. 예. 방송 활동 이름 예. 이진욱입니다. 78년생이시고요. 예. 네. 형이죠, 저보다. 그렇죠. 제가 이번 이렇게 라디오로 고백을 해 가지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욱진 뭐 검색어 1위. 예. 2위 이진욱. 네. 올라갔답니다. 3위 김준호 보이스메일 이런 예. 식으로. 네. 농담이죠, 당연히 농담. 네. 당연히 농담입니다. 믿으시는 분들 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영원히 이 사실을 모르고 평생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김정원의 보이스메일을 항상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아주 뭐 이제 진짜로 예, 봄이 왔네요. 그렇죠, 봄이 왔죠. 근데 잠깐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 오고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은 좀 추워요. 예. 저희가 잘 때 춥거든요. 예. 사실. 그 우리 진욱 씨의 그 욱데렐라 생활이 계속 이어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는 뭐 하셨나요? 그렇죠. 오늘 하루도 뭐 그래요? 네, 예, 그래요. 네. 사실 오늘 하루도 그 저희 짬 예. 예. 그 죄송합니다. 신병 그 신병들 계급이 낮으신 분들 예, 계급 하위 계급이라고 하죠. 하위층 하위 계급 분들과 함께. 네. 빨래하고 빨래 걷고 함께 네. 청소하고 아 후임들이라는 좋은 네. 단어가 있었네요. 아 그렇죠. 근데 또 후임들은 또 이렇게 좋게 좋게 불러주면 또 아니 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사랑과 배려로 사랑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네. 네. 사랑합니다. 저희 후임들 예. 한 여섯 명 있습니다. 재미트로 네. 재미트로 일곱 명 있죠. 네. 오늘 또 한 분이 오실 오늘 또 전임을 왔다는 얘기를 예 좀 들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제 밑으로 8명. 네. 7명이죠. 네. 제 위로 8명. 딱 중간이네요. 예. 네. 아, 위에 2명 곧 전역하고, 이제 제 위로 6명. 그러면 이제. 상위층을 가네요, 이제 저는. 네. 김정은 씨께서는, 그쵸. 나는 브라만. 예. 난 열흘 뒤에. 그렇죠. 난 브라만. 브라만이죠. 예. 이룩 씨는. 뭐가 있죠? 브라만. 시아테리아인가? 뭐죠? 예. 아무튼.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자, 들리는 영화. 오프닝이 좀 길었네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화가 저희들이 다 그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나라. 이 나라죠. 영화죠. 기가 막힙니다. 오늘은 천국의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천국의 좀 아이들. 나눠보겠습니다. 이란 영화군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인도로 헷갈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네. 아니 웃으시라고요. 저희는 설마 이단 영화인 줄 몰랐겠습니까? 알죠. 네. 그냥 원래 이런 게 재미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여러분. 마음이죠. 네. 그렇죠. 여기서 그 제가 그 진욱 씨가 추천을 해가지고 저도 그 작가분을 통해서 네. 조금 이렇게 봤어요. 근데 좀 조금 나온지는 좀 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네. 오래됐죠. 이미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애가 아, 그래요? 있다는 얘기들이. 농담입니다. 아, 예, 농담이죠. 진실된 방송을 해야겠네요. 오늘 자꾸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방송인데. 아니, 오늘은 네. 제가 아까 1부에서부터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좋으니까 빵빵 터질 거라고. 진욱 씨랑 함께 나오면 오늘 대박 웃길 거라고. 그쵸. 얘기를 해드려가지고 오늘은 저 밖에 분들 걱정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재밌게 가죠. 그쵸. 아니, 좀 잘 하셔야 돼요. 잠깐, 이거 바닥을 조심하셔야 되고 바닥에 배꼽 빠질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딱 잡고. 이러고 재미없게, 그냥. 네. 자, 영화, 그 영화. 슬퍼요, 네, 영화가. 그 이외로. 어떤 영화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천국의 아이들입니다. 신발을 잃어버리고 남은 한 켤레를 번갈아 바꿔 신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온우이의 맑은 성장기를 담은 이란 영화입니다. 1999년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노미네이트, 몬트리올 영화제 그랑프리, 관객상, 파지르 국제영화, 영화제 그랑프리, 뉴포트 국제영화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실버스크린 어워드 수상. 네. 참. 아주 막. 빛나네요. 빛납니다.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좀. 네. 이 영화는
테헤란에 사는 어린 남매 알리와 자라의 이야기인데요. 알리가 어머니 숨부름을 갔다가 동생 자라의 구두를 잃어버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후 두 아이는 부모님께 혼날까봐 얘기도 못하고 구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의를 하는데요.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공책에다 글을 써가면서 의논을 하잖아요. 그럽니다. 너무 귀엽죠. 집에 새 신발을 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두 아이가 내린 결론은 알리의 운동화를 함께 신는 거죠. 그렇죠. 이 오전 반, 오후 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라는 오전 반이고 오빠는 오후 반이니까 알리는 오전 반을 마치고 오빠한테 신발을 전해주려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막 달려오죠. 와, 너무 귀여웠어.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그 달려오는 게 너무 귀여웠고 어느 날 그 시험을 보느라고 늦어서 그 달려오던 자라가 신발을 도랑에 빠뜨리고 알리는 이렇게 지각을 계속하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자라가 학교에서 다른 여자아이가 자신의 구두를 신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간 알리와 자라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돌아오죠. 네, 다시. 너무 따뜻한 명장면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러던 어느 날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3등 상품이 운동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알리는 동생에게 운동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출전을 합니다. 네. 하지만 알리는 1등을 안타깝게도 1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울어요. 알리가 1등하고 너무 짜증내죠. 땀을 바라보면서 막 전국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까 약간 그 언론에 기자들 봤죠. 예, 그렇죠. 근데 고개를 푹 숙이고 울어요. 예, 카메라 이제 그 기자분께서 고개 좀 들어봐 했더니 울면서 고개를 듭니다. 예.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이 누구에게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근데 반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아, 반전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안타깝게 1등 상품을 받아야 되는, 물론 더 좋은 거지만. 그죠. 그랬는데, 마지막에 잠깐 나오죠. 아버지 자전거 뒤에, 예. 알리와 자라의 새 신발이. 그죠. 포장되어 있는 거. 따뜻하죠. 예, 따뜻하게. 따뜻합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알리는 와가지고, 마지막에 벽에 기대가지고, 되게 미안한 표정으로 걸어오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 제목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천국의 아이들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여자아이 자라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결혼했다고요? 아니죠.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네. 네, 너무 이쁘더라고요. 농담이에요. 그 운동화를 함께 세탁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막 비눗방울로 불고 막 네, 이런 너무 귀엽죠. 아, 귀엽고 자라가 그래요. 오빠가 운동화 더러워서 못 신고 다니겠다고. 더러우면 빨면 되지. 참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에요. 이런 걸 현대의 그 우리나라의 지금의 아이들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따뜻한 긍정적인 사고. 새로 사면 되지가 아니죠. 그렇죠. 빨면 됩니다. 더러운 운동화가 따십시오. 더럽고 냄새나. 그래서 못 신겠어. 그럼 빨면 되지. 아하. 이렇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런 귀여워요. 어떤, 네, 논법으로. 그리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막. 빨죠. 빨죠. 예. 네. 그리고 비 와서 비 맞죠, 근데 사실. 표백이 아마 제대로 됐을 겁니다. 네. 원래 그 햇볕을 쬐이면 표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렇죠. 예. 그 운동화 빨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김정훈 씨는? 저는 저기, 예, 철원에서 좀 자주 빨았어요. 그쵸. 예. 저희 어린 시절에는 운동화를 빨아본 기억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 친구들도 운동화를 빠나요? 요즘 어린이들도 빠나, 어린이들이 안 빨죠? 예. 그렇죠. 운동화를 그렇죠. 잘 안 빨겠죠. 예. 아니요, 빠는 친구는 있을 겁니다. 분명. 있겠죠. 예, 있겠죠. 운동화를 빨 때, 네. 빨랫비누로 빠시나요? 세탁 가루비누로 빠시나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빨랫비누를, 이렇게 칫솔, 안 쓰는 칫솔에 빨랫비누 묻혀서, 이렇게 치카치카 이렇게 했죠. 아, 역시. 예. 저도 그렇게 빨았습니다. 예. 아니, 다들 뭐,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예, 여담입니다. 뭐, 패스. 패스. 자. 웃긴 게 또 귀여운 게, 둘이서, 약간 알리가 계속 딜을 하잖아요, 뭔가. 맞아요. 이게 예, 예. 어릴 때는 잘못을 하면 그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 들킬까봐, 아버지한테 들킬까봐 너무 무서워해요. 조마조마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른이 된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일 아닌데 그냥 한번 혼나고 말지라는 생각을 막 하는데 알리가 자라한테. 아빠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딜을 합니다. 네, 새 연필을 주고 새 연필을 쓱 주는데 너무 웃겨요. 쓱 주고 카메라가 자라의 몽당 연필을 잡고 있어요. 공책과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화면 좌측에서 새 연필이 쓱 와요.